어디 계세요? 어, 내려오신다. 어디서? 위에서요. 와주세요, 와주세요. 자, 우리 신인 가수 강승원 씨,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. 저는 1집을 낸 가수 강승원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자, 이분이 바로 정말 92년 노용심의 작은 음악회가 바로 이 프로그램의 모체 네. 같은 거거든요. 근데 28년째 KBS 심야 음악 프로그램의 음악 감독으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. 정말 암모나이트. 화석 같은 그런 분이신데 아니 지금 방송 보시다가 저 잘생긴 노신사는 누굴까 이렇게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. 노신사. 하지만 정말 초대박 히트곡들. 그렇죠. 제조기이기도 합니다. 네. 대표적인 곡. 제일 유명한 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. 그거가 제일 그저 봐라. 바로 이 곡의 주인공이시기도 네. 하고요. 한 곡만 더 불러줘요. 또 하루 있구나. 김광석 씨의 서른 즈음에라는 곡도 만드셨고 네. 근데 오늘은 두 분이 이제 듀엣 무대를 이게 함께 꾸며주셔야 네. 되는데 네.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방송만 투샷을 보면 아 부부가 나왔구나. 아 그래요?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응. 아니 별로 안 처음에 처음에 그 같이 음반 그 녹음하고 나서 제 이름 찍으면은 양희은 남편으로 뜬 적이 잠깐 있었어요. 진짜로. 진짜? 네, 진짜. 야, 왜요? 알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분 부부 아니십니다. 철저히 비즈니스로 만나신 분들이에요. 오늘 그러면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? 글쎄 이제 살면서 점점 이렇게 마음 붙이고 살 소중한 친구 몇 쥐고 살게 돼요. 어린 날에는 막 아름아름이 넓고 아는 사람이 많은 게 무슨 훈장 같아갖고 야 오지랖 넓다 뭐 전화번호가 몇백 개야 그랬지만 나이 들수록 그저 그냥 한두 사람 쥐고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많은 곤쟁이보다는 대하 한두 마리.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항상 먼저 생각하는 친구나 배우자나 또 뭐 형제나 자매나 또 부모님이나 그 당신을 생각하면서 아 네. 그래서 이 곡으로 오늘 또 선곡을 하셨구나. 네네네. 이 곡을 왜? 당신 생각. 그렇죠. 당신 생각. 그렇죠. 뭐 부르실 거예요? 그랬는데 네. 당신 생각 부르실 네. 거죠? 네. 아, 그러면 이 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여기 계세요. 저기 이경 씨. 아 저기 우리 건반 치는. 네네. 인사해도 한번 우리 경희 씨가 이 곡 만드신 분이에요. 맞습니다. 야 이리 오늘 약간 잘 됐다. 오늘 저희가 가족 특집이잖아요. 가족이잖아요. 저 뒤에 드럼 치고 있는 덕산이란 친구 둘이 부부예요. 맞아요. 덕산이도 인사해. 예. 네. 좋다. 50주년 아까 이 노래 듣는데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. 아까 양화대교 부르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. 네. 그런 느낌의 곡 진짜. 제가 항상 나오실 때마다 매번 죄송한 게 곡 작업을 숙제인데 진심으로 50주년에는 제가 진짜 하겠습니다. 요! 이건 진짜 약속? 네, 진짜 약속하겠습니다. 50주년에 반포대교 한번 하실까요? 저랑 같이 반포대교. 꼭 다리를 해야 할까요? 그러니까 뭐가 됐던지 간에 저도 곡 작업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네.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자, 이 다음 곡을 이제 청해보면서 또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돼요. 이 집 기대하겠고요. 앞으로 활동도 기대하겠고 50주년 작업도 정말 기대를 한번 감사합니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